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키우는 고니 있죠. 오골개, 백봉 오골개 고니 있잖아요. 우리 고니에게 짜잔, 제가 수컷을 짝짓기 시켜줄 순 없지만 한번 오골개가 다른 달걀을 만났을 때, 이 유정란을 만났을 때 과연 품어줄지 안 품어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 고니가 사실 지금 집이 없어요. 제가 일반 박스로 임시로 만들어 놨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집을 아주 간단하게 부화장 겸사해서 한번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에 제가 사용했던 메추리알 부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사육장인데요, 메추리알이 무정란이었나봐요. 제가 아무리 전란을 해주고 용을 썼는데 부화를 안 했습니다. 무정란인 게 확실하고요. 자, 우리 저기 오골개 친구 있죠? 밥은 우리 고나랑 같이 밥도 먹고 물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밥이랑 물그릇은 밖에 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고니 집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 이게 집이에요. 다 집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이 수태를 폭신폭신하게 지푸라기 용도로 해서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유정란을 투입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오골개를, 우리 고니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잠을 자면서 이 달걀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저거 보시면은 우리 고니랑 고나랑 밥 먹는 그릇인데 지금 물 먹고 있죠. 저기가 아예 자기 밥 먹는 곳인 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밥이랑 물그릇을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폭신폭신하고 잠자는 공간이다라고 제가 인지를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층에는 우리 섹시한 블루통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자, 이거를 까가지고 안에다 폭신폭신하게 깔아줄게요. 이야, 우야, 이거 양이 꽤 많네. 이거 좀만 깔아줘도 되겠다. 그 다음에 알을 너무 많이 넣으면 좀 그러니까 유정란은 딱 두 개만 넣어 놓을게요. 얘가 알라나 모르겠네. 자, 자, 그 다음에 유정란을 딱 오픈해 가지고 두 개를 넣어 줄게요. 자, 이게 좀 깔끔해 보이는데, 자, 이거랑 이거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알을 두 개 넣어줬어요. 자, 문은 이쪽으로 조금만 열어두고 우리 고니가 들어갈 수 있게 입구만 만들어주고요. 오골개를 한번 투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친구는 아까 나와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그래가지고 아주 신나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 고니랑 고나랑 항상 잘 지내고 있죠? 자, 넣어볼게요. 도망가지 마. 일로와, 일로와. 꾸꾸꾸. 고니 부를 때는 항상 이 용어를 써야 된다. 꾸꾸꾸꾸. 꾸꾸꾸꾸꾸. 꾸꾸. 야, 생명이 돌지 마. 자, 야, 이 들어가 봐. 자, 과연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죠, 아마? 근데 우리 고니가 암컷이라. 자, 집이야, 너 집이야. 어때? 자, 집에 항상 불은 켜져 있지만 너의 안락한 집이 될 거야. 항상 불은 켜져 있지만 좋을 거야. 거기 앉아 있어봐. 오케이.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약간 얘가 허둥지둥 하는데요? 아, 이게 유리문이라 그런가? 야, 거긴 좀 뜨거울 텐데. 거기 핫스팟이라 뜨거워. 옆으로 와. 야, 일로와, 일로와. 알았어. 얘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우리 닭머리지만, 우리 닭머리지만 교육을 시키면 잘 들어요. 우리 고니는 똑똑해가지고. 자, 여기 앉아봐. 야, 앉아 하면은 앉는데. 야야야, 잠깐만, 자, 야, 앉아. 옳지, 옳지. 자, 보이시죠? 앉으라니까 앉았어요. 자, 앉아. 옳지, 잘했어. 남은 유정란은요, 전란 계속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니가 지금 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 있거든요. 알이 있는지 모르는데 편하니까 앉아 있네요. 알들이 가만히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전란을 해주겠습니다.
진짜 똑똑하면은 알지 않을까요? 알을 빼서 뭐 이렇게 굴리던지 아니면 자기가 둥지에 있는 걸 알지 않을까요? 오늘 첫날이고 지금 넣은 지 한 10분? 5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구경 나왔네요. 오골개한테 달걀을 줬다고 이러면서 나왔어요. 자, 우리 오골개는 아직 허둥지둥 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오골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